려화 려독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1월 추천 견적에서 이번 달은 부품 가격이 높아질 것 같으니 3월에서 4월 이후까지 존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제가 추천 견적 영상에 추천 견적을 하나도 안 올렸겠어요. 아무튼 부품 제조사들이 관세 인상, 운송료 같은 기타 부대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전반적인 부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채굴 부매, 심지어 몇몇 악덕업자들은 가격이 오를 거란 소식을 듣고 미리 대출까지 땡겨서 안 그래도 없는 그래픽카드를 사재기 해버려가지고 PC 시장에 부품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부품 가격, 특히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지랄 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국내 최대 PC 판매 업체 이사님이랑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3, 4월에는 지금보다 부품 수급이 더 어려워 거고 길어지면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버 중이신 분들은 올여름 지나서 그리고 방문 손님 중에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이나 코인도 아니고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저점이 되는 부품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올라가는 부품 가격을 보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울지마 바보야! 특가 PC입니다. 우선 부품부터 소개할게요. CPU는 i5 1400을 선택했습니다. 인텔 보급형 CPU의 얼굴마담이라고 할 수 있고 게임과 작업 성능까지 두루두루 챙긴 녀석이죠. 인텔 쪽 제품은 벌크나 병행 수입 제품도 있죠. 하지만 려독 컴퓨터는 무상 AS 3년 확실하게 보장하는 PC 디렉트 정품을 선택했습니다. 인텔 CPU 정품 쓰는 건 이제 뭐 거의 뭐 국룰이죠. 다음, 1400의 발열을 잡아줄 CPU 쿨러로는 딥쿨 겜맥스 400XT를 사용했습니다. 게임용이나 장시간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끄럽고 뜨거운 정품 쿨러보다 이 정도 싸제 쿨러는 써줘야 되는 게 맞겠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460M D3H를 선택했어요. 특가 PC라고 410처럼 너무 저렴한 제품군은 쓰지 않습니다. 선은 지켜야지, 안 그래요? 램은 팀그룹 티포스 순정 3200 CL20 제우스를 선택했어요. 1400의 경우 순정 3200 램을 사용해도 2666으로 동작할 텐데 왜 3200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녀석은 삼성 2666보다 성능이 더 좋으면서 가격도 더 저렴한 가성비가 엄청난 제품이라 기본 성능도 챙기고 나중에 순정 3200을 지원하는 CPU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 타이밍도 22가 아니라 20으로 더 빠르다는 거. 게임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RTX 3060 Ti 게이밍 OC PC 디렉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3060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다들 아시죠? 성능도 아시죠? 가격도 아시죠? 가격 완전 노답이네. SSD는 려더기의 영원한 친구 샘슝 PM981A 512GB를 선택했어요. 게임이든 작업이든 이 정도 용량은 있어야 넉넉하죠. 파워는 시소닉의 A12 700W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파워면과 시소닉인데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이 와꾸를 책임져줄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신제품 3000M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3000M입니다. M입니다? M이... 어쨌든 3100M에서 ARGB 펜과 허브만 빠지고 전반적인 쿨링과 선정리 편의성은 그대로 가져온 완벽한 실속형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보기에는 판매량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특가 PC에 구성된 부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요 부품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게임 롤입니다. 당연히 풀업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평균 프레임 210프레임에 하위 1%는 160 초반대를 기록했네요. 롤이야 뭐 사양 낮기로 유명하니까 바로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디비전 2입니다. 풀옵션에 다이렉트X 12는 켜고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평균 프레임 113프레임에 하위 1% 프레임 60 중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총점은 11113점을 기록했어요. 이번엔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평균 프레임 160에 하위 1% 프레임은 120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하기에 아주 쾌적한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네요. 자, 다음은 유료 베타 테스트 진행 중인 사이버그펑크입니다. 높음 옵션에서 DLSS는 성능으로, 모션 블러는 껐습니다. 자세한 설정은 지금 보여드리는 옵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시내를 걸을 땐 평균 54프레임에 하위 1%는 36프레임 정도를 기록했고요. 실내 전투 중일 땐 평균 92프레임에 하위 1%는 70프레임이 약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DLSS를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 수치면 사양이 높은 건지 궤적화인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좌우당간에 싸펑이는 버그부터 고치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울트라 옵션에서 진행을 해봤어요. 평균 153프레임에 하위 1%는 9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배그야 뭐 다들
전체 국민 옵션으로 하니까 국민 옵션 유저분들은 여기서 프레임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겁나 잘 돌아가죠? 자, 잘 보셨죠? 현재 진행형인 부품 대란 때문에 부품 구하기가 너무너무 빡셌어요. 그래서 이번 특가는 다른 특가 때랑은 다르게 수량이 조금 적습니다. 20대 한정이에요. 가격 좀 보세요. 부품이 죄다 품절나니까 남아있는 부품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다나와 현금 최저가 156만 8200원, 가격 완전 노답인 이 제품, 울지마 바보야! 현금 카드 동일 최저가 135만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들도 꽤나 만족하실 수 있겠죠? 만족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다음 특가 때는 내가 집을 팔까 어떡할까? 아무튼 오늘은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